다섯 가지를 한번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드 코너도 사실 사이드 프로젝트 하나로 시작을 했고요. 유튜브 채널도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뭘 할까 하다가 이거라도 한번 시도해보자 라고 시작한 거라서. 근데 그렇게 시작했던 유튜브 채널이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해요. 재밌었다라고 생각했던 사이드 프로젝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리데이라고 하는데요. 그 작년 여름에 제가 좀 몸이 안 좋고 막 생리까지 겹쳐서 되게 우울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인 니콜라스가 생리 때 여자친구를 위로하는 카드를 보내주는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제안을 해서 만들었고, 한 이틀 정도 걸렸습니다. 뭐 문구는 제가 직접 골랐고, 그리고 이미지도 제가 직접 골랐는데요. 그래서 이제 생리 때 이제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카드를 보내주면, 아, 이렇게 센스 있는 남자친구가 있네 라면서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네, 그렇게 잘 널리 쓰이진 않고 있고요. 그냥 재밌게 소소한 프로젝트를 했다라고 이제 위안을 하면서 네,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는 생리데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데스크픽스라고 하는데요. 이곳저곳에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일하고 태국에서도 일하고 베트남, 터키, 그리스 막 많잖아요. 에스토니아도 있고 그 수많은 곳에서 저희가 일을 했던 흔적들을 잘 남기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디서 일하는지 보면서 좀 동기부여를 받고 싶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데스크픽스고요. 지금까지도 지금 저희 슬랙 채널을 통해서 간간이 네, 일주일에 한 3, 4개씩 올라오고 있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구경도 하면서 동기부여를 받고 있는 그런 자그마한 귀여운 서비스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데스크픽스였고,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저희 수강생 혹은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 알고 자기 프로젝트도 소개시켜주세요 라고 이제 이메일이 온 경우인데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퇴근 요정이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주 52시간제가 이제 시행이 됐으니까 내가 얼만큼 일했는지를 체킹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iOS에서 이제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안타깝게도 안드로이드에는 없네요. 근데 되게 굉장히 귀여워요. 되게 디자인을 예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월별 통계 한 달 내에 채워야 하는 근무 시간 몇 시간인지를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일별 근무 시간도 생성을 해서 수정하고 편집도 가능하고, 점심시간도 설정을 해서 자동으로 제외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고 귀여운, 이름도 퇴근요정이라니까 되게 귀엽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분한테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여쭤봤었거든요. 이분이 직장인이시고, 그리고 그냥 퇴근 후에 자기 개발하시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걸렸냐, 그래도 4일 만에 뚝딱 만드셨다고 하네요. 이게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세 번째 서비스, 사이드 프로젝트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저희가 찾았던 거는 법률 가이드, My Rights라고 권리를 찾으세요라는 그 사이트인데요. 학생들을 위한 법률 가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문제나 임금 문제로 분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웹사이트라고 하고요. 이제 개발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도 되게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원래 법학을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이제 집주인 임대차 분쟁, 뭐 알바비 상담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본인이 안타까워서 도와주고 싶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또 사회적인 의미도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이 되고, 프론트는 리액트로 하셨고, 일단 백엔드는 그냥 히로쿠에 올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것 같고요. 혼자서 하셨다고 하는데 한 2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우수하지 않나요? 전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봤고. 그 다음 다섯 번째 서비스를 랭고라고 저희가 아는 또 수강생 중에 한 분이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랭고 사이트를 보시면, 랭고 이름 자체는 랭귀지와 고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이제 여러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밀업에서 스피커들의 발표를 이제 동시 통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좀 동시 통역사에 부르려면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스피커가 발표하는 거를 텍스트로 동시 통역을 해서 스크린에서 띄워서 청중도
물론 구글 동시 번역이라서 약간 어설프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걸 도와주고자 만들었다고 하는 서비스라고 하네요. 그래서 웹앱이고요. 그래서 사용도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목소리를 인식을 해서 그걸 텍스트로 변환하고 그 텍스트 변환을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번역을 한다고 합니다. 되게 똑똑한 서비스인 것 같은데요. 만드시게 된 이유가 본인이 미러 오르게나이징을 많이 하셔서 그런 행사를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아무래도 좀 어수선해지고 발표에 집중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개선하고자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간은 한 1주에서 2주 정도 걸리셨다고 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재밌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들을 정말 많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래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나도 이런 거 만들고 있다. 별건 아니지만, 퇴근하고 혹은 남는 시간에 이거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소개시켜 달라. 어떻게 생각하냐. 의견 달라. 이런 것들을 재밌는 프로젝트를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